뭐야? 너무 느끼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까 했는데 또 해? 이번엔 다른 모드야. 골프 모드야. 골프 모드. 골프 모드? 아니 무슨 안마의자에 골프 모드가 있어? 약간 골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근데 해보니까 진짜 시원해.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좀 썼던 부분들을 풀어주니까 그런 게 좋은 거지 뭐. 알아서 자동 모드로 그렇게 풀어주니까. 되게 미소를 머금으면서 받고 계시네요. 제가 제 스윙을 살짝 이제 분석을 하는 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제가 체크를 하는 것 중에 겨드랑이가 어디로 이제 떨어지느냐, 이렇게 팔 위치도 좀 보고요. 이제 발의 위치도 좀 봅니다. 발 자체가 이제 몸 중간에 잘 있는지 또 보고, 그 다음에 머리 라인도 이렇게 좀 봐주고요. 이건 웨지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웨지다 보니까 플레인이 플랫 하지는 않겠지만은 약간 앞으로 떨어져서 이제 튀죠. 웨지라서 괜찮아요. 웨지라서 괜찮은 것 같고 자기 합리화. 이렇게 정면에서 이제 보는 것들은 이제 축을 많이 봅니다. 축을 많이 보고 저도 90도까지는 안 되지만 이제 체가 팔이 이 정도 옵니다. 그래서 계속 코킹을 하면서 이제 따라 올라가고요. 제가 이제 계속 줄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팔이 살짝 구부러지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팔 위치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 왔을 때 체가 뭐 한 이 정도 된다. 정면에서 봤을 때 저는 수평까지는 좀 안 가는 걸 원해요. 지면과 이렇게 수평이 되는 것보다는 살짝 한 이 정도가 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되게 짧게 한 거거든요, 지금. 되게 짧게 한 거예요. 이제 다운스윙을 보면은 드라이버잖아요. 저는 절대 드라이버가 이 왼 어깨가 이 라인에 오지 않아요. 뒤에서 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몸 잘 쓰는 남자 선수들은 조금 더 왼쪽으로 이동하긴 하겠죠. 네. 그리고 올라오면서 더 펴주기 위해서 양 무릎, 그 다음 양 팔 다 펴줬으면 좋겠어요. 앵글이 살짝 오른편에서 좀 찍긴 했는데 자 이렇게 오른쪽 엉덩이에도 라인을 하나 그려주고요. 보세요. 저도 오른쪽 엉덩이가 이 하얀색 벽 라인에서 살짝 떨어지긴 하는데 조금 더 왼쪽은 계속 좀 더 붙어있는 느낌이죠. 전체적으로 여기서 저도 약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저도 여기에서 이제 사실 허리가 조금 더 무리가 가서 허리가 아픈 게 나오긴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이 조금 더 짐벌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벽으로 더 붙어서 도는 연습을 해야겠죠. 저는 머리가 약간 대각선으로 살짝 움직여요. 뭐 모르겠어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공 뒤편을 보면서 들어 올려 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왼쪽 주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저 좀 약간 옆으로 이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도 그거는 좀 어쩔 때는 이제 고치고 싶긴 하는데 좀 너무 오래된 고질병이라 안 고쳐지더라고요. 무릎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막 오른쪽 무릎도 확 왼쪽으로 따라 붙진 않아요. 저도 이제 좀 최대한 공간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긴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최대한 그냥 관절은 관절 생긴 대로 움직이고 그냥 근육도 큰 근육부터 작은 근육 순서대로 이렇게 좀 써주고 좀 뭔가 무리가 최대한 안 가는 선에서 스윙하는 걸 좀 되게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직접 이제 스윙 분석을 하면서 기준점이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냥 저의 스윙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제 좀 보여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의 스윙을 봤을 때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이 아 힘이 뭔가 조금 과하게 많이 들어간 느낌의 셋업이다 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등 쪽이 좀 많이 말려 있으면서 거북목의 형태가 조금 보여지거든요. 어깨 부분만 봐도 뭔가 어깨가 좀 많이 말려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먼저 좀 편한 자세로 좀 교정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일 고민이라고 하셨던 게 이제 머리가 백스윙 들 때는 앞으로 나갔다가 다음 스윙 할 때 다시 뒤로 가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쵸? 그럼 스윙을 한번 볼게요.
머리가 조금 앞으로 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백스윙 때 솔직히 말해서 나쁘지는 않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몸과 약간 하체 쪽은 뒤로 빠지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머리가 약간 앞으로 가는 느낌? 왜냐면 둘 다 뒤로 가면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보상작용으로 약간 이렇게 가는 건데 뭐 조금 고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거북목 때문에 목이 이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로테이션 할 때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돌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목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것 같고요. 백스윙을 들 때 머리가 앞으로 나가는 거는 조금은 고치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일직선 박스로 해서 이제 그렸고요. 백스윙을 이제 들었을 때 사실 이 위치는 이제 대부분 좋아요. 머리도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오른쪽 엉덩이가 이 뒤에 있는 흰색 줄에서 조금 앞으로 많이 떨어져서 공간이 많이 생기죠, 여기가. 특히 임팩트 하고 나서도 더 생겨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 번째 고민에 그 배치기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배치기 하시는 느낌으로 스윙이 된다.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머리는 자동적으로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앞으로 가면 넘어지니까. 그래서 이 다운스윙의 동작을 고치기 위해서 백스윙 때 머리가 앞으로 살짝 움직이는 거를 고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백스윙 때 머리가 살짝 앞으로 가지만 다운스윙 때 머리가 너무 잘 고정이 돼 있다 하면 저는 굳이 머리가 앞으로 가는 백스윙의 동작을 고치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다운스윙 때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더 고치시면 수월하게 고치실 수 있겠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걱정하셨던 게 이제 스윙 플레인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스윙 플레인을 한번 보면 이제 백스윙을 이렇게 드셨다가 조금 시작이 스팁하게 내려오는 게 있어요. 가파르게 내려온다고 표현을 하죠. 자, 원래 이제 위치가 이 밑에 있는 그 대각선 흰색 라인을 이렇게 평행으로 두고 다운스윙이 내려와줘야 되는데 지금 샤프트 같은 경우가 조금 스티프하게 내려오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다시 앞으로 몸이 나가면서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직접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등쪽, 여기 위에 등쪽이 이렇게 펴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굽혀있다 보니까 어깨도 살짝 말려서 옆모습에서 봤을 때 약간 요런 느낌의 셋업이 나오십니다. 요런 느낌. 그러면 잔뜩 이제 상체 어깨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갔는데 고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북목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로테이션에 방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살짝 조금 더 펴주시고 팔은 조금 더 편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어깨를 한 바퀴 이렇게 뒤로 돌려서 옆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세 번째는 턱이에요. 턱의 위치가 너무 멀지 않도록 한 계란 하나 정도 있다 생각하시고 여기 이렇게 두시면은 훨씬 더 셋업이 편하게 이렇게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목 빼지 마시고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머리가 앞으로 가는 그런 동작은 제 생각에는 백스윙을 드실 때 오른쪽 골반을 잘 돌려야지 살짝 뒤로 가줘야지 오른 무릎을 펴줘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약간 이게 조금 과하게 뒤로 움직이니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얘는 가지고 얘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백스윙 드셨다가 약간 스티프하게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맞추시니까 뒤쪽 라인에 있던 엉덩이는 앞으로 많이 이동하고 머리는 뒤로 가고 그래서 우선은 공이 어떻게 가고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이제 스윙적인 것만 봐드립니다. 스윙적인 것만 봐드렸을 때 이런 얼라이먼트 스틱 있잖아요. 얼라이먼트 스틱으로 우선 셋업부터 이렇게 좀 교정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채를 내려서 팔은 그냥 옆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그쵸?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골반이 이렇게 생긴 골반이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주면 되는데 좀 과하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앞으로 살짝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오른쪽 다리가 살짝 펴져야 돼요. 백스윙 들 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백소마님께는
오른쪽 무릎을 살짝 굽히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어드레스 때 이 정도 무릎 있잖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내쉬는 거예요, 너무. 그쵸? 그러니까 약간 굽힘을 유지하는 정도. 굽힘을 유지하면서 로테이션 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까지 피지 마시고요. 이게 이렇게 가니까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중에 짐볼을 이제 벽에 대고 제가 이제 약간 찌부스키는 듯한 느낌의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거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뭐를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스틱 있잖아요. 이 골반 힌지에다 이렇게 딱 두실 거예요. 끼고 좀 많이 힌지를 주셔야 돼요. 많이 힌지를 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로테이션 하는 연습을 조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힌지 있잖아요. 여기 힌지가 골반의 힌지가 날 갔다가 골반이 이렇게 펴지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갈 거예요. 그쵸? 이렇게. 예, 요 느낌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공을 무작정 많이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치더라도 최대한 그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골반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셋업의 교정, 어깨 좀 힘 좀 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적은 게 벽에 짐볼을 두고 하는 연습, 그 다음에 스틱으로 힌지 유지하는 연습, 그 다음에 팔과 어깨 힘 빼기, 이런 정도에 이제 제가 써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면 스윙이 사실은 많지 않았는데 어드레스 이렇게 했을 때 이 간격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 간격을 좀 유지를 하셔야 돼요. 어드레스 때 이 간격 이게 유지가 된 상태에서 돌아줘야 되는데 절대로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오히려 반대로 도는 거예요. 반대로 골반이 돌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카메라나 이렇게 좀 연습하실 때 왼쪽에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셨다 생각하고 백스윙을 들 때 이렇게 더 공간이 나오면 안 되고요. 공간 유지하면서 돌아주는 거예요. 유지를 잘 하면요,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게 딱 되는 순간 여기 힘이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도는 거 아니고 여기 힘이 딱 들어가서 여기에 힘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백스윙 때 요 근육을 사용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무래도 좀 잡힐 거예요. 그래서 배치기 하시는 분들, 얼리 익스텐션 하시는 분들, 뭐 저도 그렇고 다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근육. 여기 운동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딱 잡혀야 그 다음에 동작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고치고 배치기 하니까 배치기 안 해야지. 방법 모르시는 거예요. 배치기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근육이나 뭐 힘이나 다 잘 있어야 그 다음 동작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빨리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인을 잘 보고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순번이 있어요. 첫 번째 무조건 셋업이에요. 셋업. 그 다음에 백스윙 드실 때 오른쪽 무릎이랑 골반 위치 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백스윙 탑에서 약간 스티프하게 살짝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배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랑 백스윙 잘 드시고 내려올 때 살짝 힘 빼세요. 너무 이렇게 움켜쥐고 내려오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이런 샬로우하게 살짝 내려오셔도 돼요. 네, 그래야 잘 돌 수가 있는데 스티프하게 내려오면요 공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맞출 거예요? 앞으로 가면서 맞출 수밖에 없어요. 손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티프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티프하게 내려오는 거 살짝 조금 더 샬로우하게 고쳐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우선 셋업부터 고치시고 어깨랑 손이랑 목 쪽 그 다음에 다 힘 빼시고요. 부드럽게 살짝 그냥 내려주시면 돼요. 약간 샤프트가 조금 더 공을 향해서 오른발 쪽이 아니라 약간만 공을 향해서 하고 내려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많은 부분이 고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레인블루라는 님이십니다. 미국에서 골프를 치시다 보니까
우리나라 연습장에서 이렇게 매트에서 치는 스윙이 아니라 확실히 잔디에서 많이 치는 스윙이 나타나더라고요. 연습장이 막 필드처럼 막 코스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잔디 연습장이지만 되게 맨땅에서 치는 느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공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좀 급한 마음에 엄청 왼쪽으로 쏠리면서 찍어 치세요. 왜냐면 공부터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레인블루님의 스윙을 보고 그런 느낌도 바로 받을 수 있었어요. 레인블루님도 등이 살짝 이렇게 좀 굽혀 있고 머리는 살짝 좀 더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한번 볼게요. 네, 제가 많이 뒤에서 내려오죠. 그래서 오른팔이 좀 옆구리에 걸리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스윙을 하십니다. 레인블루님 같은 경우는 등이 살짝 이제 굽혀져 있습니다. 굽힌 상태에서 머리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셋업을 조금 이렇게 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고개도 살짝 조금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아니지만 턱은 항상 들어간 상태로 저희가 이렇게 셋업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드레스 때 살짝 교정이 조금 필요하고요. 지금 레인블루님 같은 경우는 공이 좀 오른발에 좀 많이 있어요. 오른발에 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서 몇 번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왼쪽으로 공을 옮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7번 아이언, 6번 아이언, 8번 아이언 다 이 정도에 들 것 같아요. 레인블루님 공이 살짝 좀 오른발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이 조금만 열려 맞춰도요 우측으로 가요. 제 생각에는 공이 좀 왼쪽으로 가실 것 같아요. 왼쪽으로 공이 자꾸 가서 공을 더 오른발에 옮기시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테이크백이에요. 약간 여기 어드레스 때 이 공간 있잖아요. 그립급과 나의 벨트의 공간이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레인블루님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식으로 가세요. 시작이. 팔은 바깥쪽, 클럽 페이스 닫혀있고 골반은 돌고,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과장돼서 얘기하면 어떻게 들어야 되냐? 이 클럽 헤드가 제일 먼저 움직여야 돼요. 손목 쓰는 느낌이어도 괜찮아요. 툭툭 쳐서 약간 몸은 다 고정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헤드부터 요렇게 요런 느낌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립 꽉 쥐고 계지 마세요. 꽉 쥐면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여기 공간이 너무 멀어지지 않게 몸에서 테이크백 때 그렇게 이제 하시고요.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요, 탑에서 커피 한잔 하고 내려오세요 라고 써놨어요. 레인블루님한테는 백스윙의 탑에서 멈춰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제가 어디 한 군데도 스윙할 때는 멈추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분리할 수 있는 구간이 하나도 없어요. 백스윙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백스윙이 계속 가면서 백스윙 계속 가고 있어요, 백스윙 계속 가고 있어요, 백스윙 계속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팔이 완전 뒤로, 백스윙이 멈추시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 백스윙 탑에서 2초 정도 멈추다가 내려오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 동작에서 백스윙을 멈추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백스윙을 헤드부터 딱 쳐서 백스윙 만드셨죠. 약간 여기에 이 간격 유지 있죠. 이게 너무 붙으면서 내려오니까 그 위치 유지. 자, 여기서 2초, 하나 둘 빵 이렇게 치시는 연습 하실 건데요. 두 번째,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해지시잖아요. 그러면 공을 아이언을 치실 때도 티에다가 살짝 놓고 치실게요. 티에다가. 근데 평소 숏홀 파3에서 치는 것보다 더 높게 꽂고 올라오면서 치실 거예요. 아까 고민 중에 다운 블로우로 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충분히 너무 다운 블로우로 치세요. 팔이 이렇게 살짝 돌아서 뒤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왼쪽으로 이동 많이 하거든요. 자, 이때 여기서 계속 못 맞추니까 이제 이렇게 치시는 거거든요. 다시 뒤로 온다 그랬죠. 다시 뒤로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백스윙에서 두 박자 쉬고 내려오는데 당연히 왼쪽 써야죠. 어떻게 왼쪽 안 써요, 골프가. 왼쪽 쓸 거죠. 왼쪽 쓰면서 올라오시면서 치실 거예요. 어느 정도 센터가 공 뒤에 남아야 다운블로요? 다운블로 이렇게 칠 수 있어요. 다운블로 이렇게 친다고 다운블로 아니에요. 우리가 다운블로로 낮게 칠 때 이렇게 칠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탑에서 그만큼까지 나가진 않아요. 센터 지킨 상태에서 체중 살짝 이동하면서 손이 더 나가는 거지, 이렇게 나가면요 이렇게 칠 수밖에 없어요. 더 손목 풀리면서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뒤쪽에다가 두고 센터, 이 중심 센터는 공보다 뒤쪽에다 두고 이렇게 때릴 거예요.
근데 지금 레인블루님은 잔디에서 많이 연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티를 항상 좀 꽂고 조금 더 올라오면서 터치감 연습하실 거예요. 차고에 나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드릴이 좋은지. 이제 레인블루님 스윙 드릴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티에 놓고 치실게요. 땅에다가 많이 놓지 마시고 터치가 잘 나올 때까지 좀 티에 올려주시고 수건을 이렇게 끼시고요. 백스윙 타면서 커피 한잔 하고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그 수건 낀 상태로 백스윙 들고 쳤다가 땅 치는 연습을 할 건데 올라와주면서 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이게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좀 뒤에 남겨놓은 상태로 올라올 수 있도록. 너무 공을 찍어 치는 거에 좀 마음이 급하시니까 그냥 공 위치 살짝 왼쪽으로 옮기시고요. 이쪽 쉬었다가 여기서 몸이 너무 빨라서 이렇게 붙지 않도록 좀 팔을 빨리 내리는 거죠. 약간 하체는 멈춘 상태에서 팔이 조금 더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드시고 멈추고 같이 아니라 팔이 먼저 이런 식으로 팔이 약간 좀 같이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하면 뒤에서 치기가 좀 더 쉽거든요. 공이 떠 있으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위로 올려 칠 수 있어요. 그래서 티에다 놓고 치시고 하나 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체가 조금 빠르시니까 저도 이걸 할 때 공을 조금 많이 왼발에 두시고요. 스탠스를 조금 좁게 쓰고 오른발을 뒤로 살짝 뺄 거예요. 약간 크로스 스탠스로 쓰신 다음에 임팩트 때 왼발 쫙 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치고 났을 때 허벅지끼리 잘 붙어 있을 거예요. 오른발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여기가 좀 잘 안 붙으니까 조금 크로스를 쓰시고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을 좀 주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퀀스가 맞게 티에다 놓고 수건을 끼고 올라오면서 치고 올라오면서. 근데 스탠스를 그냥 일반 스탠스로 쓰시면 오른쪽 골반 자꾸 앞으로 빨리 딸려 나가시니까 그걸 좀 잡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드릴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크로스를 쓰시고 백스윙 2초 멈추고 올라오면서 칠 거예요. 올라오면서. 그래서 오른다리가 이렇게 가지 않고 옆으로 좀 날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아셨죠? 같이 이렇게 드릴 한번 해보세요. 연습으로. 아무래도 잔디 연습장에서 많이 연습을 하시니까 그분께 이제 맞는 연습 방법을 좀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잔디 연습장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좀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계신 것 같다 생각하시면 이런 드릴 연습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잔디 연습하다가 공이 좀 터치가 좀 안 나오거나 잔디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곳에서는 좀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해요. 너무 다운 블루로 치면 저는 거리가 오히려 컨트롤하기 더 힘들어서 들쑥날쑥 하는 게 좀 있고 딱딱한 잔디 같은 데 가면 이제 손목도 아프고 그렇다고 쓰러 치는 게 무조건 좋다 이것도 아니에요. 물론 아연은 다운블로우로 치는 게 맞지만 너무 심하신 분들 너무 눌러서 찍어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이런 연습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퍼블로우로 친다고 공이 무작정 뜨는 건 아니에요. 어퍼블로우로 치면요 스핀이 좀 덜 나오게 됩니다. 백스핀 양이 덜 나오게 돼요. 백스핀 양이 덜 나오게 되면요 앞바람 영향도 안 받고요 공 탄도가 공이 이제 스타트를 해서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거리 손에 안 보고 저는 오히려 백스핀 양이 적었을 때 거리는 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런이 좀 생길 수는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로프트를 사용하는 게 이제 최고겠지만 무작정 너무 눌러서 왼쪽으로 다운블로우로 막 이렇게 치시면 공만 뜨고 안 가는 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인블루님께 보내드리는 레슨이었고요. 안녕.